양예원 카톡 보니 대반전 먼저 일자리 물었고 돈 급하다며 사정. 양예원 카톡 보니 대반전 먼저 일자리 물었고 돈 급하다며 사정. 양예원 유출 사진, 양예원 카톡 내용, 대반전 어떡하나. 유튜버 양예원이 스튜디오 실장에게 보낸 카톡 내용이 공개돼 사건이 세국면에 들어섰다. 25일 양예원 협박 및 사진 유포 의혹을 받았던 스튜디오 실장은 3년 전 카톡을 복원해 공개했다. 양예원의 주장과는 조금 달랐다. 양예원은 모델 촬영인 줄 알고 갔지만 포르노에 나올 법한 속옷들을 건네 받아 난감했다고 영상 속에서 울먹였다. 또 스튜디오 실장이 협박을 해 어쩔 수 없이 촬영을 강행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실장이 공개한 대화 내용은 달랐다. 첫 촬영 후 양예원이 먼저 일자리가 없는지 물었고 돈이 급하다며 사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아울러 사진만 유출되지 않게 신경 써달라고도 했다. 양예원의 카톡이 공개된 후 실시간 검색어에는 뜻밖에도 방송인 사유리가 올랐다. 성상납에 대한 사유리의 발언을 지금 상황에서 떠올리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서는 연예인 성상납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출연진이었던 사유리는 나도 성상납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곧바로 X 소리 말고 꺼져라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유리는 연예인 지망생의 경우 욕심이 없으면 거절할 수 있다. 자기 선택이다라고 말해 한 차례 논란을 겪었었다. 25일 머니투데이는 스튜디오 실장과 3년 전 양예원이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7월 5일 처음 연락을 했다. 양예원은 모델 모집 공고를 본 뒤 실장에게 먼저 연락했다. 7월 8일 첫 촬영 약속을 한 뒤 9월 18일까지 총 13번 약속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예원이 먼저 촬영 약속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다. 양예원은 7월 27일 이번 주에 일할까 없을까요? 라고 먼저 연락했고 화수 목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 30분 뒤 양예원은 죄송합니다. 저 그냥 안 할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그냥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안 할게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약서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취소 의사를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은 통화를 한 후 촬영 약속을 잡은 것으로 보였다. 8월 1일에 다시 양예원은 카톡을 보냈다. 촬영을 원한다는 식이었다. 또 8월 27일에도 연락해 학원비를 완납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잡아달라고 사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양예원은 한 번은 더 해야 부족한 돈을 채운다. 만약 일정이 너무 안 난다면 그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미리 가불되는지 궁금하다. 무리하게라도 일정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25일 머니투데이는 스튜디오 실장과 3년 전 양 예원이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7월 5일 처음 연락을 했다. 양 예원은 모델 모집 공고를 본 뒤 실장에게 먼저 연락했다. 7월 8일 첫 촬영 약속을 한 뒤 9월 18일까지 총 13번 약속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 예원이 먼저 촬영 약속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다. 양 예원은 7월 27일 이번 주에 일할까 없을까요? 라고 먼저 연락했고 화, 수, 목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 30분 뒤 양 예원은 죄송합니다. 저 그냥 안 할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그냥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안 할게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약서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취소 의사를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은 통화를 한 후 촬영 약속을 잡은 것으로 보였다. 특히 실장이 양 예원에게 고맙다고 하자 머려.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라고 말했다.